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복부 운동 원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쉬면서 둘. 오늘은 제가 필라테스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파워리프팅을 하는데 코어가 조금 더 강력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필라테스에서 말하는 그 코어는 뭔지도 궁금하고 제가 과연 코어는 강한지 제 코어 상태는 어떤지 또 한번 체크해보려고 필라테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지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코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운동 어떤 걸 해볼 거죠? 오늘 첫 운동은 우선 네. 몸을 풀기 위해서 네. 브릿지라는 분절 동작을 먼저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브릿지는 제가 아는 그 브릿지랑 좀 다른가요? 웨이트 브릿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엉덩이 드는 거. 네, 오늘 드는 건데 조금 더 필라테스는 호흡을 통해서 네. 분절의 강화를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 바라보고 누울 때 다리 여기로 올려주세요. 골반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살짝 넓게 발바닥 가운데에다가 먼저 두세요. 발바닥 가운데 내려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은 벌어지 마라 모아지지 않게끔 손 차려 다시 해줘요. 허리 밑에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허리 밑에 손이 반틈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윗등 갈비뼈를 눌러주실게요. 후. 숨 마시고 준비. 우선은 두 번 밀어볼까요? 내쉬면서 두 무릎만 쭉 펴보세요. 엄지발가락 꼭 누르고 마시면서 무릎 접고 돌아왔다가 한 번 더 내쉬면서 둘 배꼽 쏙 숨기고 그렇죠. 마시고 다시 무릎 접고 돌아오세요. 자 이제 캐리지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엉덩이만 천천히 올릴 거예요. 허리부터 천천히 바닥으로 꾹 눌러보세요. 후 내쉬면서 눌러보세요. 네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눌러요. 그렇죠. 엉덩이부터 천천히 올라오실까요? 엉덩이부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윗등은 누를 거예요. 윗등 제 손 눌러보세요. 제 손가락 누르고 더 눌러보세요. 제 손가락. 제 손가락을 눌러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엉덩이는 올려보세요. 엉덩이 올려요. 입으로 호흡해요. 토마토 되지 않게끔. 그렇죠. 마시고 내쉬면서 윗등부터 천천히 내려올게요. 천천히요. 분절해서 천천히. 엉덩이 마지막에 내려오면 다시 허리 밑에 공간. 자, 회원님 호흡하셔야 돼요. 네. 벌써 힘들어요? 네. 원래 웨이트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얘를 이렇게 안 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강한 자극이 있죠. 네. 저항감으로 네. 다시 한 번 더. 자, 엉덩이 무릎 이렇게 너무 벌어지면 바깥쪽만 커져요. 그럼 안에 기능을 못하겠죠. 안에 꾹 누르시고 내쉬면서 허리바닥 꾹 눌러요. 후 엉덩이부터 천천히 올라올게요. 위부터 다시 그렇지 분절 좋아졌어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윗등 많이 가지 않고 제 손 눌러보세요. 제 손가락 엉덩이 더 올라갈 거야. 어깨부터 무릎까지 사선으로 오게끔 입으로 호흡해요. 몸 덜덜덜덜 떨지 말고 입으로 호흡 그렇죠. 마시고 유지 내쉬면서 윗등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요. 캐리지 밀지 않아요. 엉덩이 마지막에 꼭 오면은 그대로 난이도 올려서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바닥 꾹 누르고 엉덩이부터 천천히 분절해서 올라가세요. 그렇죠. 배꼽 쏙 숨기고 어깨 힘 벌어지세요. 그대로 천천히 두 무릎만 펼게요. 엉덩이 고정하시고 무릎 펼 때 골반이 살짝 내려오실게요. 골반 살짝 내려오고 마시고 한 번 더 무릎 접고 돌아갈 때 다시 브릿지 자세로 오세요. 호흡해요. 후. 한 번 더 마시면서 무릎 쭉 펼 때 골반 살짝 내려오세요. 인상 쓰지 말고 한 번 더 무릎 잡고 다시 돌아올 때 내쉬면서 배꼽 쏙 숨겨봐요. 등 뒤로 더 납작하게 한 번만 더 마시고 무릎 쭉 펼 때 마셔요. 앤 내쉬면서 무릎 접고 돌아올 때 엉덩이 더 멀어질 거예요. 위로 쭉 올라오세요. 끝까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더 들어오세요. 끝까지 그렇지. 마시고 유지 할 수 있어. 내쉬면서 윗등부터 천천히 분절해서 내려오세요. 인상 쓰지 마요. 엉덩이 마지막에 꽁 내려오면 큰일 났네. 선생님 햄스트링 너무 아파요. 네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워밍업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네. 한 세트만 더? 네? 내쉬면서 허리바닥 꽁 누르고 엉덩이부터 천천히 올라가세요. 배꼽 쏙 숨겨요. 그렇죠. 자 이번에 한쪽 다리만 90도로 들 거예요. 이 다리 발끝 길게 해서 90도 발끝 길게 포인. 그렇죠. 그대로 이 왼무릎만 쭉 펴서 나가볼게요. 인상 쓰지 마요. 후! 배꼽 쏙! 골반 틀어지지 않아요. 마시고 다시 무릎 쭉고 들어와요. 이때까지 운동 뭐로 했어요? 근육 써요. 앤 내쉬면서 둘! 후! 배꼽 쏙 숨겨요. 무릎 접어, 무릎 접어. 이 다리를. 그쵸? 한 번 더! 마시고 무릎 접고 돌아오세요. 이 다리 고정이에요. 다리 바꿀까요? 다리 스위치. 그대로 다리, 골반, 골반 수평 유지. 엉덩이 들어요. 엉덩이 어디 갔어요? 엉덩이 브릿지로 들어요. 그렇죠. 숨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무릎 쭉 필 거예요. 이 다리는 무릎 접을 거예요. 그렇죠. 마시고 무릎 쭉고 돌아오세요. 엉덩이 더 높이 들어요. 그쵸? 앤 내쉬면서 둘 어깨기 멀어질 거예요. 그렇죠? 마시고 다시 무릎 쭉고 돌아오세요. 다시 무릎 내려놓으면 반대다리 내려놓으면 엉덩이 들고 있어. 마시고 유지. 내쉬면서 윗등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잘했어요. 두 무릎 끌어안고 휴식할게요. 어때요?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왜 이렇게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죠? 내쉬면서 턱 끝당겨서 상체처럼 한번 올라오세요. 입으로 내쉬고 그대로 타고 올라가요. 스프링 타고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왔을 때 가슴을 더 활짝 꺼내봐요. 근데 허리를 버티고 있거든요. 얘가 말려요. 여기가 등 더 눌러봐요. 허리 더 납작하게. 배꼽 쏙. 손으로 밀어내. 입으로 호흡해. 토마토 호흡해. 그치? 그대로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쿵 떨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하는 거라고요? 복부 운동이요. 괜찮아요. 어디 힘들어세요? 몰라요. 힘이 안 들어가요. 너무 땀이 많이 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집이 짜질 것 같아. 한 번 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 거예요. 동그랗게 C커브. 동그랗게 턱끝 당겨서 입으로. 입으로 후. 후.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쭉 펴시고 어깨기 멀어져요. 어깨기 멀어져. 멀어져. 입으로 안 물지 말고 어깨기 멀어져. 턱 멀리 봐. 어디 가요? 괜찮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더. 내쉬면서 턱 끝 당겨서 등 동그랗게 누를 거예요. 배 꼭 눌러요. 바닥으로. 턱 끝 당기세요.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입으로 훅, 훅. 어깨기 멀어져, 멀어져. 그치? 그치? 지금 너무 좋은데 허리가 꺾였어. 배꼽 더 눌러. 입으로 훅. 눈이 튀어나갈 것 같아. 입으로 호흡해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천천히 배꼽부터 내려와요. 천천히. 천천히 푹 떨어지 마. 그렇지. 괜찮아요. 최근에 했던 회원님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자, 그대로 본동작 갈 거. 이거는 워밍업이야. 워밍업이고 본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본동작 두 다리 모으세요. 두 다리 모아서 쭉 뻗어볼게요. 두 다리 쭉, 쭉 두 다리 모으세요. 그렇죠, 발끝 길게 포인하세요. 그렇죠. 자, 티저라는 본동작 할 거예요. 우리 필라테스에서는 티저가 제일 중요해요. 티저 한번 해볼게요. 숨 마시고 준비. 자, 지금 허리 이미 떠 있어요. 허리 떠 있죠. 허리바닥 꼭 눌러요. 그렇죠. 근데 어깨는 왜 가요? 어깨기 멀어져요. 나중에 어깨 운동을 조금 시켜줘야겠다. 어깨가 불균형이 있어. 내쉬면서 턱끝을 당기면서 상하체가 동시에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숨 마시고 준비. 방금 했던 상체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턱끝 당기면서 상체 업. 그렇죠. 근데 다리 같이 올라와. 그치. 배꼽 쏙. 입으로 후 호흡해요. 그쵸. 근데 지금 허리를 버티고 있다. 이제 복부 힘 쑥 잡고 가슴은 저기 멀리 보내주세요. 그렇죠. 근데 허리 왜 꺾어요? 허리 눌러. 허리 받아. 근데 가슴은 들어요. 입으로 호흡해요. 그쵸. 천천히 내려갈게요. 상하체 천천히 동시에. 동시에 다운.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상하체 동시에 업. 턱끝 당겨서. 그렇죠. 배꼽 말아요. 쏙 잡고 가슴은 더 저기 멀리 보내주세요. 그쵸. 발끝 길게 포인. 그대로 열어주면 한 손 한 손 앞으로 나란히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시작. 한 손 한 손 앞으로. 그치. 어디가? 배로 힘 잡아. 마지막 한 손만 더. 그렇지. 호흡해. 근데 상체 어디 가요? 배가 아파요. 배가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계속 토도 때리세요.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그대로 올라올 때 더 올라와야 돼요. 상체 더 올라오세요. 더 근데 가슴을 더 멀리 보내고 배는 더 누르세요. 그렇죠. 호흡해요. 3, 2, 한 손 와서 앞으로 나란히. 오늘 코어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고. 제 문제점이 뭐예요? 우선 몸을 못 써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육은 진짜 많은데 코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육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라테스 하셔야 돼요. 필라테스를 해야 될까요? 너무 겉에 있는 근육이 많고 속에 있는 근육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빈 강정이라고 하죠. 속에 비어있는 거죠. 아, 그럼 앞으로 꾸준히 좀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 채널을 사실 보시는 분들이 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아요. 아~ 무게를 많이 들려고 하다 보니까 못 버티시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까요? 필라테스 하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